약 2년간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어떻게 하길래 고양이가 이렇게 커지냐 인데요. 예쁘다고 마냥 먹이는 건 동물학대하는 거다. 유튜브로 돈 벌려고 일부러 살찌우는 거 아니야? 등등 사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오해들이 참 많습니다. 뭐 그럴 법도 합니다. 워낙 난호하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하루 동안 제이가 먹는 사료, 간식의 양과 급여 방식, 칼로리까지 모두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제이가 본격적으로 통통해지기 시작한 건 약 4년 전이었어요. 그때부터 담당 수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고강도 다이어트 사료를 급여하기 시작했고요. 물론 사료의 양도 다이어트와 적절한 건강 유지의 균형을 맞춰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이가 하루 동안 먹는 사료의 양은 65g에서 75g 사이인데요. 약 4kg대 보통 체중의 고양이가 먹는 사료의 양과 같습니다. 한동안은 제이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살을 빼고야 말겠다 라고 작심해 간식류를 일체 주지 않고 아들 아빠 녹음 중 운동하기 싫다는 애를 붙잡고 시간 맞춰 억지로 사냥놀이를 시켰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이는 매년 2회 상하반기에 나눠 건강검진을 진행합니다. 약 2년 전 그래 이 정도면 난 보호자로서 최선을 다했어 라며 병원에 갔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음수량 부족으로 인한 탈수 수치가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때문에 전해질 수치 또한 엉망이었고요. 추르류에 짜먹는 간식이 없는 이상 물을 극도로 안 먹는 제이의 성향이 건강검진 결과에 그대로 반영된 거죠. 정수기에 물그릇에 다 소용없었습니다. 체중은 전보다 줄었지만 건강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운동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사냥놀이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제이의 성격 탓에 스트레스만 가중되어 높아진 간 수치로 나타나게 되었죠. 그날 병원에서 제이를 안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가 남의 말과 눈들을 신경 쓰다가 우레기를 정말 아프게 만들어버렸어 라면서요. 아직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양을 먹으면서 기초대사량이 높아 살이 절대 안 찌는 사람이 있고 남들이랑 똑같이 먹어도 기초대사량이 낮아 살이 쉽게 찌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도 억지로 돈 쓰고 시간 써가며 운동시켜도 힘든 게 다이어트인데 고양이는 오죽하겠습니까? 그치. 일단 사료는 지금처럼 급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동도 지금처럼 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음수량 채우기는 여러분도 꼭 잊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고양이 사망 원인의 약 70%가 음수량 부족으로 인한 신장 관련 질병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수의사 선생님도 극찬해주신 제이와나 단독 개발 추르탕 제조 비법을 다시 한번 공개해드릴게요. 요 제품은 캐치모리에서 만든 지리산 맑은 물을 담은 물 좋은 추르입니다. 제이가 은근히 까다로워서 야채류 들어간 추르는 절대 안 먹는데 요건 기호성이 좋은지 잘 먹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루에 총 3번가량 급여를 하시면 됩니다. 추르류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칼로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하루에 4개 정도는 급여를 해도 괜찮다고 해요. 뭐야. 정리해 볼게요. 저희가 하루 동안 먹는 사료와 추르의 칼로리를 더하면 약 280에서 300kcal예요. 일단 먹는 건 체중에 비해 아주 소량이에요. 문제는 아기가 활동성이 아주 낮다는 거죠. 사냥놀이도 싫어해, 캣타워도 싫어해, 캣힐은 쳐다도 안 봐. 이걸 억지로 시키자니 에스트레스 받고 관절 안 좋아져. 결론은
지금 상태의 괜찮은 건강 유지하면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게 해줄 거란 얘기입니다. 결정적으로 제2의 담당 수의 선생님도 제2의 성격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지금 상태 유지만 해도 큰 질병 없이 충분히 행복하게 살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제발 추루탕 많이 먹이세요. 끝! 아빠 이거 녹음하는데 왜 이렇게 뭐가